이어서 보면은 그래 어떻게 돼 있죠? 이 문장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 자신 동사구고 다음에 이것이 보충으로서 명사구 그죠? 수식어 필수적인 수식어가 있고 그리고 명사 이것을 수식하는 여기가 어디까지예요? 아마도 여기까지가 전치사구 그죠? 그리고 전치사구에서 전치사와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절이 하나 와 있죠. 그죠? 전치사와 절로 구성되어 있는 전치사구입니다. 대열은 부사가 하나 그 중간에 끼어져 있네요. 절에 보니까 절의 동사는 ing가 붙어 있죠. ing가 붙어 있는 종속절이고 그리고 이 동사 여기가 동사고 전치사구가 필수적인 그죠? 필수적인 요소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고 대화하는 것 누구와 팔라메데스와 그리고 텔라몬의 선 아들인 에이젝스 그리고 다른 고대의 영웅들 어떤 영웅들이냐니까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 고통을 겪은 그러한 영웅들입니다. 뒷부분이 상당히 긴데 이게 주어고 동사고 명사구에서 전치사구가 포함되어 있는 명사구이고 전치사구는 전치사와 절로 구성되어 있고 절은 동사와 동사구와 그리고 보충으로서 전치사구를 가지고 있고 그죠? 이 전치사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명사구는 다시 여러 개의 명사가 엔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명사들을 수식하는 절이 뒤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상당히 뭐 구조적으로 좀 복잡해 보이는데 딱히 복잡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주어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만 보게 되면 주어 동사 그리고 보충으로서 명사구 이게 명사구가 와 있죠. 이 명사구에 보니까 안에 전치사구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보니까 부정관사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와 전치사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치사구를 보니까 전치사인에다가 절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이 절을 보면은 meeting and conversing with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절만 따로 떼서 보면은 그냥 이게 같이 볼게요. 절만 보면은 동사는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동사가 ing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동사는 ing 타입이고 그리고 보충으로서 반드시 와야 될 요소로서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전치사구만 따로 떼서 보면은 전치사구가 어디까지 갔었나요? 동사 여기죠. With, Palamedes, 쭉쭉 and Ajax, and any other ancient, and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명사가 있고 With 더하기 명사구 이거는 with 더하기 명사구인데 이 명사구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명사구만 보면은 정관사 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이 팔라메데스 고유명사하는 앞에 제로관사가 있고 any라고 하는 것도 들어와 있죠. any도 있고 명사가 있고 어쨌거나 수식어와 명사와 이번에는 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절 후 이하가 절이죠. 그죠?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아마 저세상이죠. 저세상에는 기쁨이 적지 않을 것 같다. 내 생각에 as I think 비교해보자면 뭐하는 데서 in comparing my own sufferings
with theirs. 내 자신의 고통과 그들의 고통을 서로 비교해보면 재미가 쏠쏠할 것 같다 이 말이죠. 내 자신의 고통은 소크라테스가 재판에서 사형받아서 죽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그들 역시도 이 영웅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고대의 사악한 판관들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아 죽었단 말이죠. 왜 각자들의 경험을 저세상에서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것도 재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above all, 그죠? 나는 거기서도 된, 거기서도 참과 거짓 지식에 대해서 내 자신의 연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계속해서 죽어서도 진리를 계속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말했어. 이 세상에서처럼, 이 세상에 있을 때처럼. 따라서, also in the next, 다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죠? 그리고, 누가 현명하고, 누가 현명한 척하고, 누가 현명하지 않은지를 나는 알게 될 것이다. I shall find out. 그죠? 좀 재밌는 말이죠.위대한 트로이안의 탐험의 리더를 만나서 이거 재미있는 얘기해 보는 거죠. 얘기해 볼 수 있는다면은 그죠? 도대체 지불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 말이죠. 혹은 오디세우스나 혹은 시시프스나 그 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그죠?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역시 그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죽었어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죽어서 고대 영웅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도대체 지불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억만금이라도 지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엄청난 즐거움이 거기에 있겠는가 이 말이죠. 저 세상에서 그죠? 그들은 질문한다는 이유로 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확실히 그러진 않을 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행복해지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은 불멸의 존재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지는 것이 그게 사람들의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장은 뭐 딴 거 없죠? 주어, 동사, 딱 보충어는 able. 그리고 보충어 able 외에도 또 반드시 와야 되는 보충어로서 이 보충어는 형용사가 와 있고 또다시 보충어로서 와 있는 것이 절이 와 있습니다. 이건 꼭 와야 돼요. 이 클로즈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제 절이라는 거 왜 절인지는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처럼 so also in the next as in this world so also in the next 이 세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음 세상에서도 역시 그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 진리에 대한 탐험을 계속했던 것처럼 다음 세상에서도 난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상당히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그리고 주어고 동사하고 보충어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그죠? 또 보충어 절, 또 보충어 절입니다. 절 세 개가 나란히 돼 있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여기 앞에 who가 있어야겠죠. Who is not. 마찬가지로 주어가 되고 동사고 그죠? 동사는 would, give까지가 동사. 그렇죠? 다음에 보충어가 what입니다. 보충어로서 명사 who가 왔죠. 대명사입니다. 그죠? 무엇을 주지 않을 것인가? to 이하는
마찬가지 이것도 보충으로서의 절로 보겠습니다. 부사로서의 절이 아니라 보충으로서의 절. 뭐 주어 동사 계속 나오면 똑같습니다. 그죠? 뭐 이런 오디세우스나 뭐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면은 뭘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말이고, 마찬가지로 theory 주어, 정확히 말하면 주어 권한 대행이고, 다음에 would be가 동사구이고, 다음에 what infinite delight가 이것이 명사구입니다. 명사구로서 보충어. what은 이때 delight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죠. 위에 와다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품사로서, 그죠? 그리고 보충어.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그죠? 보충으로서 전치사구인데, 전치사구는 지금 인과 그리고 절로 구성되어 있죠. ing 절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이것도 부사어로서 전치사구죠. 전치사구로서 부사로 쓰이고, 주어, 동사, 보충어. 그죠? 다음에 이것도 이 문장도 재밌는 문장이네요. 자, 이것은 부사어이고 주어가 되고 푸시 동사구이고 어맨이 보충어로서 명사구가 있고 또한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이건 꼭 와야 됩니다. 왜냐? 이 푸시라고 하는 동사가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 문형은, 문장의 형태는 절의 형태, 그 절의 형식은 동사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보충어의 형식,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보충어의 형태는 동사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전치사구가 나와 있죠. 이 전치사구는 그냥 부사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P가 와있죠. 전치사구에서 전치사와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저세상에서는 질문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확실히 그러지 않을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지금 사형선고를 당한 이유가 질문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고, 왜냐하면은 Beside being happier than we are. 여기가 하나의 부사어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전치사구인데, 전치사구니까 전치사 더하기, 이게 전치사고, 더하기 절이 와 있죠. 절인데 비교 문장이 와 있습니다. Being happier than we are.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주어가 되고, 다음에 동사 보충어입니다. If what is said to be is true. 이건 역시도 부사어로서 절이 와 있는 경우죠. 그죠? 이 절을 볼까요? 전치사 beside와 같이 전치사구를 구성하는 이 절이죠. 이 절은 비교 문장입니다. 이것만 딱 떼서 보면은 We will be happy입니다. happy. 그리고 we are happy. 이두 개의 문장을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하니까 여기다 irthan에서 happier than이 들어가는 두 개의 문장 중에서 happy를 서로 보충어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접속사를 써가지고 만들어줘도 되는데, 접속사를 써서 만들어주려면은 beside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접속사가 충돌하게 되잖아요. 충돌하지 않는 접속사를 골라야 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요것을 날려버리고 ing를 붙여주는 거죠. 그죠? 기억나시죠? to v나 ving를 할 때는 첫 동사구를 구성하는 첫 번째 조동사를 날려버리잖아요. 날려버리고 verb 그리고 modal 조동사는 날려버리고 완료 진행 수동만으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진행이 아니고 그냥 이게 종속절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 줄 뿐입니다. 그렇죠?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we are happier than we will be happier than we are happy now죠. 그죠? now 이런 말이지. 이런 것이 요 문장이 되어 있는 구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